맞네. 오늘 문 열었어? 예. 아까 거 안 돼. 신기 이번에 신규 세로파인들 나오시면 됩니다. 2019년 블랙야크 셀파 워크숍 사회를 맡은 김경수 셀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나는 당황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블랙야크 셀파 김준영, 위 사람을 올바른 아웃도어문화를 선도해 나갈 블랙야크 셀파로 임명합니다. 2019년 2월 23일 주식회사 블랙야크 회장 강태선, 사장 정은석 배로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기념사회가 뵙겠습니다. 오늘 7기 셀파는 25명의 새로운 셀파가 영입되셨습니다. 함께 하시게 된 새로운 셀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블랙야크 셀파를 통해 우리 가족이 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셀파님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가족으로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반드시 올해 금년에 첫발을 띈 그런 그 자리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과 기존에 또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과 호흡도 잘 맞추시고 그다음에 금년 오늘 저 제가 올 때 남한성 그 기둘기 넘어왔어요. 또 오늘도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 내년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금년에 정말 금년은 안 될 것 같아요. 금년은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한다면 저는 그거에 열 배를 더 노력을 해서 손바닥 내고 또 여러분들도 내년에 올해 우리 또 한 번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키도 크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유쾌하게 분위기가 확 살았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확 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요. 뒷사람을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블랙야크 셀파들하고 좀 가장 가깝게 지낸 게 이번 1월달 선행하고 2월달 선행이었는데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이분들이 보니까 그 이 100대 명상 도전자들한테 우상이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그 100대 명상 도전자들 말을 들어보니까 저 셀파님 오늘 옷을 어떻게 입고 왔어? 우리도 저렇게 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갈 때 옷 벗잖아 더우니까 봐봐 안에 옷을 벗었는데 뭐가 또 있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런 멘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상에 가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라든지 뭐 다른 시설을 설치해놓고 그 추운 곳에서 그
전혀 뭐 떨지 않으면서 태양하게 역시 난 괜찮아 속에 들면 아니 쉽겠지만 그런 태연한 모습을 보면서 와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뭐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단련이 많이 됐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불량이 계속 발전을 하려면 그 여기 지금 계시는 셀파분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계속 불량약가한테 칼침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제품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잘못됐다고 일격을 가해서 콧대가 아주 높아있는 지금 불량약가 디자이너들 또 뭐 이렇게 영업팀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영업을 잘해서 디자이너는 내가 디자인을 잘해서 라고 하지만 소비자 눈높이는 더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들의 코트를 벗고 좀 고개를 숙이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곧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랙야클 실파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블랙야클을 달릴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둘째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써 기업원으로 바꿔 가는 것 같아요. 블랙야클가 그 이스레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얘는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화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대한 환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화를 잘 만들어서 이 블링야크뿐 아닌 그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사회에 많은 환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뭐 지금은 사랑 문화가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이 사랑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곧 여러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그 셀파들 보면 지금 뭐 클린 도전단인도 뭐 산행인들 보면 항상 그런 그 산행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몸에 배어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사랑 문화가 좋은 쪽으로 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 블랙야크 셀파가 아닌 대한민국의 셀파 아니면 세계 산업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셀파로 계속 발돋움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멋있는 활동을 해서 12월 달에 그 종무식과 모든 그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를 셀파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우리가 못했던 미흡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가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셀파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지원을 해주실 우리 정원석 사장님과 익스트림 팀에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참석해주신 우리 멘토 사랑의 대부 김미곤 대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진행하는 멘토 산행에 계속 나와주실 텐데 그 멘토 산행에 여러 셀파님들이 적극 좀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김미곤 대장님에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대상 받으신 우리 김종배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실 텐데 앞으로 계속 잔소리를 좀 듣기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7기 모든 셀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인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일부 발대식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저밀좀다 들어오시고 자 이거 다 있으면 우리 다 지금 나
이런 스프레이가 따로 있습니다. 트라이닝 클럽이라고 하는 안벽 공간 위주의 클럽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세르파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면 7년 동안 블랙양크 세르파님들을 7까지 다시 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등산이라고 하는 아웃도어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비실패의 문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당연히 좋은 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요. 2014년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블랙형 세르파를 할 때. 자, 다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블랙형크는. 저를 통한, 저를 비롯한 우리 블랙형크 모든 조직들은 믿음이 있는데, 아웃도어 활동은 개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오고 있는 것이 우리 프로그램이고요. 다음요. 자, 그런데. 이후부터 최근까지 활동하고 있는 강인철 세르파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저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실 25분의 우리 7기 세르파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천원지라고 하는데 올해 25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세르파 되신 분들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기 클린 도전단을 클린 산행을 주관하고 있는 윤진환 세르파가 개인. 그다음에 임명장은 가시면서 자기 위촉장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위촉장을 찾아가시면 되고 내셔야 될 서류들을 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제가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경남 먼지 세르파 이다현입니다. 20대 열정으로 폐기와 함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북부 차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충청 지역에서 된 진기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에서 온 안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유동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남부, 제 전공은 트레일러닝입니다. 철석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북부 마운틴입니다. 이름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남 마운틴 박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경북 울진의 박혜한 명장 세르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7기 이선호 마운틴입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충청 세르파 7기 이런식 세르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크 세르파 서울 조혜성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세르파 경기 유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포항 마운티 세르파 오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북부 7기 마운티 세르파 박재성입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최민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남부 마운틴 세르파 최강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마운틴으로 활동할 노성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북부 클린 마운틴 세르파 신치옥이라고 합니다. 연고는 전남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BYN, BAC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A가 없는 것 같아요. All 또는 Always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남부 바이크 셸파 김희슬입니다. 셸파 허정훈입니다. 네, 경기 남부 낚시 셸파 조다엽입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교육을 해도 하는 거 안 바뀌세요. 카메라 준비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주 팔리게 친절해.
화이팅! 목차고등! 화이팅! 화이팅! 가고! 아니 왜 찬미를 남겨봐? 네! 아니 찬미를 남겨봐. 제가 이제 뭐 다음 분한테 인수인계를 못하고 그것을 맺었어요. 왜냐면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실 때 사회를 보시면서 저한테 넘겨주셨으니까 제가 서복수한테 그렇게 사회를 근데 그 저희가 그 전에 해안 쪽에 우리 정부 센터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셀파님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전화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죠. 네. 지금은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는데 제가 굉장히 회의도 좀 많고 미팅이 많다 보니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저희 도경현 사원, 김희진 사원이 이제 떠났으니까 도경현 사원한테 되도록이면 전화나 문자를 주시고 저한테 연락을 하실 때는 일단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톡이나 밴드는 문자메시지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굉장히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을 합니다. 즉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도 답변을 드리니까 되도록이면은 제가 요청하실 때는 카카오톡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경현 사원에게 많은 전화는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많이 바쁘니까 제가 이번 충원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충원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정해진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식사는 우리 항상 받는 데 있죠. 있지.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